여러분, 디디 택시 어플로 지금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금 천안문 광장 가는 걸 불렀는데, 디들 오겠죠? 니하오, 我要去 천안문, 对吗? 对,159,对吧? 是,是,是. 我是韩国人. 一个小时，一个小时吗？一个小时13分钟。这么远吗？它不是远，堵车。不知道。这个是我们就是下班时间，路上特别堵车，懂吗？堵车。对，这个点是堵车的时间。真的不知道了。啊。要平时可能就是40分钟左右。Oh my god！您是哪里人？ 你是哪个国家的？啊，我是韩国人。韩国人。我去韩国那个叫什么岛？你去过韩国吗？啊，什么时候？一七年吧。啊，一七年。然后那个韩国，你们那个首尔大学的一个教授，他接待我。首尔大学？啊，叫朴教授，他是研究，他跟我们这边经常合作。 看来，我从来没去过中国，这是第一次。这是第一次。他当时带了几个学生，一直陪着我玩了一个星期。我们交流，你还好，你能说他们都不会说中国话，我们就拿手机交流，我也不会韩文。我大学的时候，学过了，可是大部分已经忘了。可以，最起码能交流，那就很好。 여러분, 택시로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난 30, 40분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어플에 76분이 나와서 이게 맞나? 여쭤봤는데, 진짜 1시간 걸린다고 하시네요. 이거 어떡하지? 1시간 타고 가는데, 96위안이면 나쁘지 않네. 我就说你自己找这些路呀，北京的路很复杂，啊，找一些地方可能得那什么，没有人陪你。 谢谢你，太辛苦了。那我只能到这里了，你到可能得往前面走啊。前面走。对，你多问一问啊，就是路上问问人。啊，好的。是，知道了，谢谢你。 여러분 드디어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천안문 광장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는 해요. 예약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짐 검사도 많이 하고 베이징에 와 있으니까 목이 엄청 아픈데 와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인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네 발로 마시러 왔네. 아, 얼굴이 막 가렵고 목이 따가운 게 이게 뭔가 했더니. 근데 저 불 들어온 게 너무 예쁘네. 저거 뭐지, 저게? 아무튼 천안문 광장에 왔으니까 들어가진 못해도 근처에는 한번 가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시아라 그런가 뭔가 굉장히 막 뭐 위화감 같은 건 없는 듯. 아이, 귀여워. 피피드투. 피피드투. 아, 이거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리로 가야 되나? 여기 이제 입구가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듯. 그냥 베이징 카오야 먹으러 반대로 갑니다. 걸어서 30분. 좀 더 들어가야지 했는데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됐다. 나중에 다시 오자, 천안문. 언제나 또 올 일이 있겠지? 아, 엄청 분위기가 중국합니다. 어, 여기. 나무 복주머니가 막 달려있네. 예쁘다.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여기가 왕후징 거리인가 봅니다. 어, 여기 물건너는데도 무슨 공안이 무슨 일로 건너가냐? 나 길 건널 건데 왜 물어봐? 길 건너는데 공안 허락받고 건너야 돼? 이 동네 진짜. 아무튼 천안문이며 자금성이면 다 실패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 베이징 카웨이를 먹어야겠죠. 야, 여기 뭐 엄청 번화갑니다. 왕후징의 전치덕이라는 아주 유명한 옛날에 중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베이징 카오야를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아시안이라 이 즐거움은 많이 없어. 사람들 막 쳐다보지도 않고 중국 사람 같이 생겼나나죠? 야, 여기 오니까 약간 관광 온 느낌이 나네. 어? 탕후루다, 탕후루. 우와. 잡아도 봐도 되는 건가? 오, 너무 귀엽다, 여기. 어, 여기가 너무 중국스러워요. 와, 너무 좋은데? 아까 그냥 천안문 광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내려가려고 할걸 그랬어. 되게 귀여워. 이게 좀
관심이 되는 거였어. 나 그래서 무슨 계속 되게 긴장만 하고 있었나 봐. 아. 그래도 공안이 무섭단 말이지. 막 날 계속 쳐다보고 막 계속 나 따라오는 거 같고. 진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경찰만 보면 쪼는 걸까요? 중국 공안은 약간 특히 이상한 막 위압 압도? 막 나를 막 괜히 아 그래 중국 공안들 약간 그래. 자 이제 전취덕을 찾아서 중국 공상은행이다. 중국 공상은행 주식이 팔았나? 여기 이게 베이징시 백화점인가 본데? 베이징시 바이포다로. 여기 약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그런 느낌스가 조금 드는 것이 여긴 차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차를 다 막아놓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곳이 아닌가 싶어요. 관광하기 참 좋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원들이 무섭다고 저렇게 차 계속 있다고 폴리스가. 아 뭐야 지났어 또. 뭐야 여기 언제 지났지? 아 근데 진짜 언제 지난 거야? 잘 보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지금 이러다가 베이징 카페 못 묵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야? 이거 못 찾고 있는데 지금 8시 영업 종료라고 써 있는데 지금 7시 17분인데 나 계속 여기 찾고 있어. 미치겠다. 국경오리 먹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아 나 갔는데 막 시간 늦어서 뭐 안 준다 그러면 나 진짜 운다. 와서 된 게 하나도 없어. 역시는 계획 세우면 안 되나 봐. 천안문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고 자금도 못 봤고 지금 체인지 여기다 찾다 아씨 여기다 아 여긴데 못 먹는 거 아니야? 바로 먹어야 돼. 다 먹을 거야. 국경오리 먹을 거야. 你好，你好，用餐。我一个人。 Yes， 可以。我 무사히 들어왔는데요. 대기표를 받고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20분? 이럴 때까지 하는 게 아닌가? 여기 표에 보니까는 내 앞에 대기원이 4명 있다고 써있네요. 그래도 오늘 계획한 것 중에 베이징 카오야는 먹고 집에 가겠네요. 빨리 먹고 싶다. 너무 배고파.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2인인데 이거 잠아. 정통 카오야 이거 먹어야 된다. 这个，我一个人都。那我就把这个吃了，然后你继续吃啊。半只吗？半只。可以。一般。手摇是什么？包烤鸭翅的，这两个。这个是。 这个，这个，还有有没有啤酒？有。好吃吗？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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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아니 맥주 스킨인데 차가운 거 전혀 모르겠지? 맥주는 무조건 차가운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미지근한 맥주도 있나? 아무튼 야채와 물을 여기 붓는데 손 씻는 건 아니겠죠? 저기 멀리서 썰고 있는 게 제 거라고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저기 제 거래요. 그래서 내가 다 시켰거든요. 나 이거 언제 어떻게 다 먹어 진짜? 다 먹을 수 있다며. 양 별로 없다며.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이 있고 껍질인가 봐요. 털은 아니겠지?
우와. 엄청 기름진데. 우와. 엄청 기름진데 고소해. 와 이거 몇 점 많이 못 먹을 맛인데. 하나 더 트라이. 이건 설탕이에요. 이걸 찍어 먹으라고 준 게 설탕. 설탕 엄청 기름져. 오리 기름을 한 숟갈 떠먹는 느낌?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괜찮아요. 근데 좀 먹어야겠다.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저 직원이 강추해서 내가 혼자 다 못 먹는다고 안 시키려다 시켰는데. 이거 맛있다. 이게 맛있네. 완전 맥주한데. 이거 맛있네. 맛있다. 근데 이거 다 못 먹어 나. 그럴 거야. 어디 다 먹어? 아니 괜히 시켰다. 그냥 맛있다. 아니야 괜히 시킨 건 아니라 사갖고 가야겠다. 뭐냐?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부위일까요? 머리? 머리 같지 않아요? 이거? 어머 머리라 눈이 있어. 난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야. 머리인지 몰랐다. 나 먹게. 죄송할까. 맛있네. 까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종이잖아. 이거 종이는 안 먹지 내가. 가웨야를. 아 맛있네 이거. 아유 김진에도 한 입 넣어야 돼. 단품으로 많이 먹기 힘드니까 싸서 먹어야 돼. 그래서 쌈밥을 더 찍어서. 오이랑 파 흰 부분이거든요. 파대. 이게 약간 느껴질 수 있는 거 잡아줘요. 이거 맛있네. 근데 뭔지 알아요? 음식점에 김치나 오이 피클 이런 거 하나 먹고 싶다 벌써. 나 이거 한 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었어. 네, 나 먹어봤다. 베이징 카웨어 먹어봤다. 됐다. 이건 진짜 완전 맥주 안주. 이거 뭐야? 사진 어떻게 찍어 예쁘게 안 나와? 이 우리 머리는 이거 안에 먹는 건가? 뇌? 뇌? 우리 뇌? 먹는 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럼 먹을게요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반말이라 이것도 반만 주나봐. 맨날 또 이런 거 먹어봐야 돼. 맛있는데? 역시 생선도 그렇고 머리가 맛있나봐. 우리 머리가 맛있네. 이거 약간 순대 내장 먹는 느낌? 잔인하다. 참 잔인해. 뭐 머리를 벅벅 긁어 먹고 있네. 어떡해. 너무 느끼해요. 그래 원래 중국 음식이 그렇지 느끼하지. 몇 점 계속 들어가는데 맛이 있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야. 맛이 있는데 몇 점 먹으면 금방 물리는. 이거 어떻게 이거 여러분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 가져가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가 보고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 맥주를 좀 사서 숙소에 들어가서 먹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두고 가긴 아까워서. 맛있었다. 느끼하지만 맛있었다. 베이징 카오야 먹기 성공! 짠! 아, 나도 먹어봤다. 베이징 카오야. 땡큐도. 여기야? 다슈야? 여긴 다슈에? 부르다오. 여러분, 저는 숙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중국에서의 하루 길고 길었다. 무사히 스탑오버를 했다. 천안문과 자금성 못 봤지만 베이징 카오야는 먹었다. 그 유명한 전치덕에서. 그런데 모조리 남기고 싸웠다. 지금 냄새만 맡아도 느끼해요. 그럼 모두 내일 만나요. 내일은 파리로 갑니다. 파리! 베이징 카오야 먹기 성공! 짠! 이제 다
다음에는 안 먹겠습니다.